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기 사자 베스트 20. 1위는 아프리카 사파리 플러스 56 아기 사자가 처음 먹는 고기 맛은입니다. 아기 사자들이 할머니와 즐거운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픈 아기 사자들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이모와 함께 사냥을 나갔던 엄마가 돌아와 아기들을 찾습니다. 아기 사자들은 할머니와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사자가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장난꾸러기를 돌보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는 오히려 사냥 갔다 온 딸을 걱정합니다. 엄마 사자가 앞장서서 잡아놓은 먹이를 향해 갑니다. 엄마 사자가 따라오라고 말하지만 아기 사자들은 할머니를 따라갑니다. 아기 사자들은 잔소리 많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찾으러 엄마 사자가 앞장서 뛰어갑니다. 네 마리나 되는 아기 사자들을 데리고 이동하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늘 네 마리의 아기 사자들을 확인합니다.
아기 사자들은 처음 보는 고기에 잠시 주저합니다. 용감한 아기 사자 두 마리가 먼저 다가가 고기를 맛봅니다. 어미는 처음 고기를 먹는 아기 사자를 위해 사자들이 잡기 어렵지만 고기가 연한 그란트 가재를 잡았습니다. 엄마 사자가 이가 약한 아기 사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물고 버팁니다. 처음 고기를 먹는 아기 사자들은 잘라 먹지 못하고 자근자근 씹습니다. 엄마 사자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눈치 보며 기다리던 아기 사자도 낯선 먹이에 다가갑니다. 아기 사자들은 낯선 맛이지만 내일의 제왕답게 열심히 먹습니다. 욕심 많은 아기 사자는 어미 옆에서 큰 고기를 먹습니다. 아기 사자들은 힘센 왕이 되려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 노력합니다. 고기를 처음 뜯어본 아기 사자는 지쳤습니다. 아기 사자들이 엄마를 찾습니다. 아기 사자들은 아직 따뜻한 어미 젖을 더 좋아합니다. 연한 고기지만 아직은 아기 사자들이 먹기 어려웠습니다.
씻는 어미 저주로 배를 채웁니다.